에도 매물 독 안내, 에도 가이모노 히토리 안나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던 나카가와 호잔도가 1824년 출판한 책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출판물입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200년 전 에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2622개의 가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에도로 여행을 갈 때 혼자서 쇼핑하는데 문제 없도록 상호, 업종, 주소까지 표기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게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게에 따라 할당된 지면 크기가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에도의 가게로부터 게재 비용을 받고 출판한 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권 제일 앞장에 도쿠가와 막부의 직속 가신이자 당시 시대를 대표하던 문인 오타 남뽀가 서문을 썼고 우키요의 화가 가츠시카 혹사이가 속지 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공을 들인 출판물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책 2권 중간 정도를 넘기다 보면 소간물이라는 한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어로 고마모노라고 읽는 소간물은 잡화, 일용품 가게를 의미합니다. 대략 40개 넘는 잡화점 가게 소개 페이지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가게가 한 군데 보이는데요. 여타 가게와 다르게 소간물 앞에 개집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 제일, 원조 가게라는 광고 문구, 그리고 자라의 갑, 물소, 네덜란드 방식으로 만든 묘약, 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주소를 볼까요? 에도 료고쿠 야겐보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도쿄도 주오구 히가시 니혼바시 2-13 지역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요츠메야, 가게 주인 이름은 주베로 되어 있네요. 요츠메야는 다른 가게보다 2배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가 만약 비용을 받고 가게 이름을 실어준 것이 맞다면 요쯤에야는 이 에도 가이드북에 작심하고 가게 소개 문구를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측을 보면 다른 가게에는 없는 독특한 문구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편지로 주문을 받는 즉시 어떤 물건인지 모르도록 상자에 잘 포장해 비각을 통해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편지로 주문을 받는 것인지, 왜 상자에 잘 넣어서 봉인해 보내는 것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직접 발걸음을 옮기기 껄끄러웠던 성인용품 애호가들을 위해 에도에서는 편지를 통해 어덜트 굿즈를 주문받고 비각을 이용해 배송해주는 통신 판매업이 요찌메야라는 가게를 통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쯤에야의 주력 상품으로는 장명환과 여열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명환이라는 한자를 보면 수명을 길게 해주는 약으로 느껴집니다만 장명환은 사정시간을 늦춰주고 흥분 상태를 유지해주는 일종의 비아그라 같은 약이었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었다는 점에서 비아그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오래 지속되다가 물을 마시면 바로 끝낼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사용법이 전래되고 있었습니다. 여열환은 이름에서 여성을 위한 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일종의 흥분제, 최음제 같은 약으로 먹는 약이 아니라 여성의 성기 주변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이 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조선 인삼이었다고 하니 성진국 일본의 발전에 우리 조상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진국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했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사길환이라는 약도 있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이 약을 복용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선전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약 이외에 성인용품 역시 요쯤에야의 주력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가게 내부가 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손님끼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물건을 골라 주인을 부르기 전까지는 아는 척도 안 했다고 하니 철저히 고객 입장을 배려한 판매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물건은 나마코노와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물소뿔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사용하지만 여성을 위한 성인 용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에도시대 후기 국학자 오야마다 도모키오가 저술한 수필, 송옥필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성인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 여성을 위한 하리가타, 남성을 위한 아즈마가타라는 물품이 있는데 에도 료고쿠의 요찌메야라는 가게에서 팔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송옥필기에서 언급된 하리가타라는 물건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성인용품입니다. 물소뿔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상당히 고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역시 송옥필기에서 언급된 아즈마가타라는 장난감입니다. 모양만 봐도 남성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벨벳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이 물건 역시 제법 가격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도 인구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 많다 보니 이러한 도구들의 수요가 에도시대 당시부터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었겠죠. 돈이 없어서 아즈마가타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가장 왼쪽은 마쿠와우리로 불리던 참외인데요. 잘 익은 참외 끝을 잘라낸 후 속을 긁어내면 자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번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곤약입니다. 곤약이라는 저칼로리 식재료 역시 성인들의 좋은 장난감으로 변신이 가능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참외나 곤약을 구입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사무라이인데 칼은 가지고 있겠죠. 우측 그림은 칼 손잡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즈카부끄로라는 주머니를 활용해 재미있게 놀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성과 인물 일본편이 방송되면서 상당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신동엽과 성시경이 담담하게 이끌어가는 흐름에 푹 빠져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과 인물 일본편에서도 나왔던 텐가라는 성인용품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2005년 창업해 2021년 기준 77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회사는 무려 1억 3,300만 개의 제품을 만들어 세계 73개국에 3,170만 개의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제품군만 1,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170명의 종업원 중 44%가 여성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오랜 기간 단절없는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코미디, 음악, 만화, 게임 등 일본을 이끄는 대중문화의 많은 부분이 에도시대로부터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성인용품만을 제조하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텐가 역시 마른 하늘에서 툭 떨어진 회사는 아닐 겁니다. 200년 전 에도에서 요쯔메야라는 이름의 성인용품 가게를 열어 전국에 통신 판매까지 했던 지우베의 선구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에도시대의 요쯔메야를 텐가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